와우, 맑고 포근한 가을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약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세 대의 차량 동시에 출고되니 유튜브 영상 담으려니 앞이 깜깜. 하지만 그래도 영상 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세 대를 한 번에 이렇게 영상에 올릴 테니 천천히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정말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수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 이렇게 세 대의 차량 출고 대기 중인데요. 요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진행된다면은 문제 없이 계약 주신 분들 빨리빨리 이렇게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차량 한 번에 유튜브 진행합니다. 왜냐? 오후에 저도 골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차량을 한 번에 영상 촬영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세 차량이 외관은 다 비슷하지만 실내 리폼은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차부터 영상에 담을까요? 자, 오늘의 순서는 가운데 차량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쪽 보이는 차량 순서대로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나름 재미있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니 계속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차량 다가와 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외장은 ABP 컬러고요.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심지어 미스티 그레이까지도 원하시면은 제작이 가능한 진정한 특장차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 보조석에는 동일하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리폼 제로가 아닌 리폼은 딱 뭐 쿠션 두 개, 2열에 두 개, 그리고 3열에 두 개, 튜닝 제로. 즉 본 차량은 소비자분께서 아마도 다른 곳에서 더 추가적인 튜닝을 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래도 아트원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리고 순정 핸들, 바닥 쪽에도 그대로 순정 상태, 매트는 깔려있지 않은 상태고 2열에 이렇게 순정 상태 보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애석하게도 전체 바닥, 즉 카페트를 유지한다? 한 1년 타다가 그때 바닥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하시려면 애초부터 바닥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고 2열의 순정 상태도 한번 보시고 다음 차량과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순정 커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이렇게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는데 냉온 컵홀더 사이드 스텝 옵션 가격 120만원 줘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옵션 선택이란 얘기죠. 즉 금액적인 것도 한번쯤 따져보고 자 1열 2열 순정 상태의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상부 쪽이죠.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춰봅니다.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전원이 들어온 상태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자체 즉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보이지 않는 곳에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뿌려진 에어컨 바람 즉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튜닝 없이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되는 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에서 다시 한번 비추는데 새들 브라운 컬러의 순정 상태 시트 보고 있고요. 역시 후석 쪽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후석 쪽, 상부 쪽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지 않은 모습 보고 있고요. 자 아래쪽은 순정 시트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했고 기아 지급품 그리고 순정 매트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아마도 다른 튜닝 업체에서 썬팅 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체만 이렇게 구입해 주셔도 아트원에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차량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주는 것이 구독자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 사료되고요. 순정 상태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다음 차량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여기서 끝.
자, 두 번째 차량도 역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외장 쪽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대부분의 차들이 아트원에서 이렇게 외장 쪽은 동일하게 출고가 되는데 실내 쪽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쪽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본 차량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 새들 브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에 없는 칼라죠. 그리고 일렬 시트,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냉온 커블도 없는 대신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에어백 작동 시에는 뿌라켓이 밑으로 쏟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자, 바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쪽 전 차량은 바닥을 안 했는데 이렇게 컬팅 자수 바닥으로 일렬 및 트렁크 쪽,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일렬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2열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순정 층이신 바닥과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역시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 자, 요트 바닥 하는 이유 있죠. 2열에 매트 안 깝니다. 그냥 요트 바닥 자체 하나면 끝나고 이렇게 2열과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렇게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평생 청결 유지는 물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도 품질을 보증한다 할 정도로 견고하게 시동이 됩니다. 일반 유사한 요트 바닥하고 달리 이거는 미국 직수입 누티크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측면 쪽도 살펴봅니다. 측면 쪽 전에 차량은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이 안 돼 있었는데 본 차량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고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로 하는 이유, 물론 순정에 있는 망사형 커튼도 좋지만 완벽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장점입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온된 상태고요. 센터등이 이렇게 베이지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듯이 아트원 전체적인 천정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 그리고 기능적인 거,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고 시청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기타 모든 것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센터 등이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 즉 본 차량은 자 1열에 컬팅 자수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 2열에 요트 바닥, 그리고 측면에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외장 쪽에는 신차 패키지 및 이렇게 사이드 스텝, 끝! 리폼 전체 설명드렸습니다. 금액적인 것도 아래 공개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역시 후속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 자, 본 차량도 역시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둘, 둘,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둘, 그리고 싱킹 시트를 유지했고 기아의 지그품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역시 커튼 후석 쪽에서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쪽에 등을 켜주면은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비교를 한다면은 한 번에 이렇게 내리면은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업 내역, 1열 그리고 트렁크 컬팅 자소, 라인 매트, 그리고 2열, 3열 이렇게 요트 바닥, 그리고 측면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외장에는 사이드 스텝 및 신차 패키지 썬팅 등이 마무리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만 타셔도 9인승 유지하고 별 걱정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가족이 6명 혹은 그 이상 승차를 하고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버전입니다. 아트원에서도 이렇게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도 있지만 더불어 전기장치도 있지만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점, 이렇게만 해서 출고돼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용하시는 분도 충분한 가성비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차량 9인승 모두 새들 브라운이고 첫 번째 차량은 리폼 없이 목쿠션만 장착해서 출고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이렇게 기본적인 아트원에서 가장 추천하는 품목만 해서 출고된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차량으로 이동해서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어떤 차량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본 차량도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입니다. 즉 9인승과 달리 7인승도 출고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없거나 버스 전용도로 이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7인승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작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측면에서 비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ABP 컬러,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컬러죠.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당연하고요. 자, 일렬 쪽에 동일한 새들 브라운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 이렇게 컬러의 변화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운전자로 하여금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이 훨씬 덜 하다는 거 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역시 동일하게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열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느냐 안느냐는 사용자의 자유입니다. 자, 1열 쪽 거의 동일하고요. 2열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7인승 릴렉션 시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운전석 뒤쪽은 릴렉션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비닐도 안 벗긴 상태고요. 우선은 바닥 쪽 보시면 7인승 순정 레일 그대로 요트 바닥 평탄화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역시나 2열과 그리고 3열 그리고 통로석까지 다 모두 요트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릴렉션 시트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으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측면 쪽도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을 했네요.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 동일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상부 쪽도 역시 비춰보겠는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 즉 이렇게 릴렉션 시트에 누워서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를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즉 2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는 모니터의 사이즈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비교 환영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실내 등 모두 보고 있고요. 센터는 블랙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도 동일하게 비춰봤고 측면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2열 3열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자, 1열의 컬팅 자수 및 라인 매트 모두 동일하고, 본 차량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1열만 장착을 했습니다. 진정한 특장차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용도에 맞도록 원하는 대로 꾸며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차 그리고 원하는 사양의 리폼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을 합니다. 외장 쪽에는 사이드 스텝 설명 빼놓았네요. 자,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비춰보면은 아래쪽에 범버 이렇게 바디킷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석 쪽에는 그대로 3D 매트가 현재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가리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내재되어 있고, 언제든지 7명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고,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아주 릴렉스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상부에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는 옷걸이,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원목 옷걸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니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모드. 자, 모든 자동차는 사용자 용도가 다릅니다. 뭐 차박, 승차, 위주, 그리고 의전용 모두 아트원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후석에서도 한번 상부 모니터 비춰보겠습니다.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비교, 그보다는 기능까지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아마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구입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3대의 차량 연속으로 유튜브에 담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 있으면 다른 유튜브 영상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자, 이렇게 한 번에 3대 급하게 영상 담지 않고 한 대 한 대 꼼꼼히 담아줄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약간 어설프게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